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방전이 돼가지고 긴급출동 부른 후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또 방전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방전도 오는. 옛날에는 한 2주, 3주 세워놔도 괜찮았거든요. 이걸 내가 어디서 얻었거든요? 점프 스타터로 점프를 지금 시도해보려고 해요. 네? 장난감 같아. 본 적 없죠? 없어. 자동차 점프가 되는데 원래 디젤 차는 점프가 잘 안 돼요. 꼬꼬선. 이게 지금 전기 전원을 넣는 거잖아요. 배터리를 붙일 때는 플러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뺄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붙인 된다. 말이 헛나갔어요. 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깜짝이야 씨. 여러분들 좀 점프할 때 조심하세요. 개놀랬다. 디젤 차들이 이 점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열 플러그 있잖아요. 예열 플러그에서 순간적으로 전기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전기가 조금 있어도 시동이 걸리는 반면에 LPG나 디젤차 같은 경우는 예열 플러그를 한 번 더 데워주고 그 다음에 전기를 써야 돼서 네. 좀 더 많은 전력이 네. 소비돼요. 지금 실패했죠? 아무래도 조금 더 있다가 걸었어야 되나봐요. 걸릴 뻔했어. 조금 있다가 다시 걸어봐요. 저도 점프 스타터로는 시동을 처음 걸어봐요. 오토바이는 한번 걸어봤거든요. 됐다! 스타트? 오케이! 나이스! 예스! 오, 아, 아깝다. 조금 더 걸리는 것 같다. 그래도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HID도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얘가 전기를 많이 빨아먹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프 스타터가 최고 한 두세 번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완충해서 왔는데 절반밖에 안 남았죠. 마지막 한 번 정도 기회가 남은 것 같습니다. 걸릴 뻔했는데. 아 아깝다. 아 걸릴 뻔했는데. 연동을 시켜도 되나? 되나 안 되나 보다가 헤드라이트를 켜놓고서 한 걸 봤어요. 이걸 헤드라이트를 끄고선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헤드라이트를 꺼야. 오! 힘차다. 오야 대박. 시동 걸렸죠? 오 대박인데. 이야 헤드라이트 끄는 게 포인트였네요. 전선이 얇은데 급하게 이렇게 전기를 먹이다 보니까 전선이 뜨거워요 지금. 배터리도 조금 뜨겁고. 그러게. 그래도 긴급할 때 이렇게 한번 걸 수 있다는 게 야, 저 점프 스타터 효과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편집하고 있잖아요. 콘텐츠 각입니다. 엔딩 샵 유리나무 많이 찾아주십시오.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번에 긴급출동으로 한 번에 걸었을 때는 경고등이 안 들어왔는데 한 세 번 정도 실패를 했더니 아마도 시동이 불량해서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경고등이 들어온 부분은 지금 제가 항상 가던 그 카센터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동 실패에 의한 경고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배터리 교체한 다음에 스캐너를 물려서 에러 코드를 소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신차를 구매하셨다면 이제 슬슬 소모품들 교환하고 그리고 배터리도 수명이 다했을 텐데 운행이 뭐 거의 매일 하거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할 정도로 운행이 잦으시다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저처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운행하신다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배터리 같은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차선책으로 이런 점프 스타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리남의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